자, 백민주 읽기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Hey, look at this picture. 돈은 안 보이고요. Hey, Hey, look at this picture.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Hey는 누군가 부를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사진이 있고 저 사진 아니고요. 자, 여기에 느낌표가 있다는 건 느낌표나 마침표나 물음표가 있으면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Look at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그럼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문장이라 그랬어요? Eat this. Stand up. Sit down. 뭐할때 쓰는 문장이라 그랬어요? 명령문,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거.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이런 뜻이겠죠. 뭐 하세요? 됐습니까? 이 사진 좀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look at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여기 또 나오죠. 뭐죠? Take a look at이죠. 오케이. 그래서 야 이봐 이보세요 영어로 해주세요. 이 사진을 봐라. 아니 영어로 해달라고. 내가 우리말로 하면 넌 영어로 해달라고. 이봐라 헤이 좀 봐라 무엇을.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자, 지금 친구랑 둘이 대화하는 겁니다. A가 Hey, look at this picture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듣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요? Isn't it 박지성? 그래서 얘는 무슨 뜻? 그는 박지성 아니야? 라고 묻는 거죠. 그니까 사진 속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 아무래도 박지성 같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사람 박지성 아니니? 그 사람 박지성 아니니? 이준이 박지성? 네, 기다려 주세요. 네, 할 거는 하고 가셔야죠. 자민, 요거 가져가. 둘다 가져가지 말고. 됐습니까? 둘, 요거 하나 가져가라고. 그러면 isn't he 박지성 이런 뜻이면 is he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 그는 박지성이겠죠. 여기 not이 있으니까 아니냐고 묻는 거죠. 이건 이냐고 묻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사진 속의 인물이 이 사람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Isn't he 박지성? Isn't he Park Ji-sung?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뭐가 앞에 생략됐냐면은 이게 생략됐어. 그러면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라이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뭐뭐 있었더라? 오른쪽의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 즉시. 바로가 즉시야. 다른 뜻이야. 됐습니까? 자, 여기에 옳다란 뜻을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 되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righ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뭐 옳다라는 말은 뭐 대신 왔냐? 그래, 그는 박지석이다. 이거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영어로는 뭐 대신 왔단 말이야?
Yes. He's 박지성 대신 왔단 말이죠. Right이 뭐 대신 왔다고요? He's 박지성. 됐습니까? Yes, he's 박지성을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했다? Right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 날리고 얘 날린 다음에 묻고 답하기.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누구냐 그러면 이름 알려주겠지. 박지성이다. 누구야? 그랬더니 박지성이지.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My hero를 My hero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은?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he is를 is he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사람 뭔데? 영어로 이제 해야죠. 그 사람 뭔데? What is he? 그랬더니? He is my her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아. Right. Right. 그런데 영웅이야. He is my hero.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okay, reall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 진짜라는 말은 원래대로 하면 맞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는 너 진짜로 너의 영웅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eally는 원래대로 하면 뭐 대신 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음표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문장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장이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지금 보이는 문장은 뭐예요? 붙여서 얘기하라 했죠. 하다시면 항상 하다시 두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말이니? 정말이니? 왜? 넌 좋아하니? 그를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좋아하는 이유 물었죠. 그랬더니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오라가 또는 해줘. 선생님한테 덕담이 어떻게 올까?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은 건 축구선수로서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단점이죠. 그가 위대한 축구선수가 된 건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다? 이런 게 들어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없애고요. 요렇게 없앱니다. 그 이유는 이 대답이 듣고 싶죠. 됐습니까? 그러면 위대한 축구선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묻는 말 만들면 되겠다? 똑같죠. 됐습니까? B입니다. What is 박지성? 박지성이죠. Great soccer play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예요. 오케이, he 몇 명이야? Great soccer player 몇 명이야?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이거 무슨 뜻이고? 보다, that picture는 무슨 뜻이고?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 뜻은? 그렇죠. 무슨 시로 시작했어? 그래서 뭐 할 때 쓰는 말? 명령문. 됐습니까? 저 사진 좀 보세요. 됐어요. 몇 번째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His feet look ugly.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ugly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뒤에 무슨 시 왔어요? look 뒤에 어떤 시 왔으면 단어 할 때 했죠.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뜻이다.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니까 못생겨 보인다 라는 뜻이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ugly가 영어로 어떤 질문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럼 묻는 말, 그의 발이 어때 보이니? 라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이걸로 하자. 저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그의 발 어때 보이니? 됐습니까? 자,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그래요? 단어 할 때 혹시 이런 거 안 했나요?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르다라는 거. foot은 무슨 뜻이에요? 네? 발이죠, 발. feet은 그러니까 풋이 특이한 녀석이란 말이야. 보통은 열어줄 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아예 모습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어? 그 말은 his feet 안만 길어봤자 이거 만약에 it이면 혹시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 문장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잖아. 이게 맞잖아. 그 말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지금 사진 속에 있는 발은 발 하나예요, 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지 데이.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들어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is로 바꾸면 does가 숨어 있어야지. 그래서 묻는 말도 how do his feet look 한 거예요. How do they look?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케이, 어글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do his feet look? 계속해서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됐습니까? 그는 또한 발에 상처도 많아. 됐습니까? 자, 여기에 맞다 라는 말은 뭐가 맞단 말이에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 앞에서 이렇게 했죠. He spent. 자, 여기 이 앞에 문장이 뭐였냐? Take a look at that picture. 라고 어떤 친구가 말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친구가 어, 그 사진을 보고는 His face look ugly. 못생겨 보이네. 그랬더니 Right 이러잖아. 그러면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뭐 대신 왔다? Yes. 대신 왔다고요. 됐습니까? Right. Yes. His face look ugly. 맞아. 못생겨 보이네. 됐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Right으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묻고 답하기 할 거니까 문장 한 개만 남기고요. 얘도 묻고 답하기 할 땐 필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러면 에헤이 에헤이 이 속에 있던 도어즈가 빠져나갔으면 어? 그럼 여기 뭐예요?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다른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의 발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아 무엇 그랬더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러지 않을까요?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니 했더니 발에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연습.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on his feet?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하네요. 제일 중요한 거 빼먹네요.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저지. What does he have? 뭐 갖고 있어? What does he have?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이거였죠.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말이 맞다. Right. Yes. His feet look ugly. 다음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무엇을? A lot of scars. 어디에? I spent 5 hours on cycle. On his feet. 마찬가지로 두. 여기서 Why does he have all the feet?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였어요? 됐습니까? 왜 물으려고 튀어나왔죠? 가지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뭘 갖고 있니는 뭐였어요? 그는 뭘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무엇을 갖고 있니는 What does he have? 그쵸? 네. 됐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니는? How does he have? 왜 갖고 있니는? Why does he have? 언제 갖고 있니는? 언젠데 언제? 언제 가지고 있니? When does he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Ugly feet. 안만 길어봤죠? 데이. 자, 목적격이니까 them이죠. they는 주격입니다. 하다시 앞에 있는 거. 그것들이가 아니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니 해야 되겠죠. 이게 me가 나를이잖아. 그쵸? I는 나는이고요. they는 누가입니다. 그들이고요. them은 무엇을, 그것들을, 그들을입니다. 여러 개니까. 됐습니까? 모르겠죠. 나중에 또 해야 되겠죠. 아 참, 해야죠. 그래서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도중이에요. 무엇을? 무슨 말이지? Why does he have ugly feet? 이라고 물었더니 대답해 주고 있네요.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은 또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연습했다. 했다? 아, 연습. 연습했다면 얘는 did가 들어있을 때 뜻이겠고. 연습. 연습한다죠. 네. 지금 he practices의 뜻만 쓸 거예요. 그럼 연습한다죠. 네. 근데 그 앞에 because가 있으면 선생님이 because 뒤에 누가 다가 있으면 다자가 떨어지고 because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러면 because he practices의 뜻은 뭐겠어요?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려면 얘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그는이나 그가나. 됐습니까? 네.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he practices this is. 그 다음? 매우 어려운입니까? 오케이. 물론 very hard가 앞에서 매우 being a bad boy is very hard 할 때는 매우 어려운이지만 매우 어려운 연습을 했습니까? 매우 힘든. very hard가 뜻이 많다 했죠. 네. 매우 힘든 연습했겠어. 매우 열심히 연습했겠어. 네, 열심히. all the time은 됐습니까?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he has ugly feet. 못생긴 발을 가지게 된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얘를 문장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매우 열심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일단 얘는 묻는 말 만들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매우 열심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떻게 연습하니? 그니까 자,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does he all the time? 하, 계속해서 이건 뭐 아닌 것 같네. 모르는 것 같네. 아니 얘가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이 속에 숨어 있다 나왔어. 어, 여기 practices가 통째로 왔냐? 어, 이 속에 숨어있던 도즈만 나왔으면 프랙티스 여기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합니까? 오케이. 민준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도즈를 다 빼올 수가 없어. 어, 이게 도즈가 가는 거라고 보여야 돼. 시로 바뀌어버리네. 이렇게 만들다고요. 그럼 여기 프랙티스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because 없다 치고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합니까?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이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는 빼야죠. All the time. 어떻게 연습해? 항상 열심히 연습해. 됐습니까? 근데 앞에서 why 라고 물었어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했으니까 왜 라고 물었으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because를 써서 대답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자,
자, 그래서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practices. 어떻게? Very hard all the time. 됐습니까? 자, 오늘 했던 것들 통문장 할 때 묻고 답하기 잘 기억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